오늘 저는 김승석 교수님이 쓰신 아픔이 길이 되려면 이라는 책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저자인 김승석 교수님은 의사지만 병원에서 환자들을 치료하는 의사가 아니라 병의 원인을 찾는 역학이라는 학문, 그 중에서도 특별히 병의 원인이 단순히 개인의 생활습관이나 분자생물학적인 요소가 아니라 사회적인 구조라든지 정치적인 원인에 있다고 보고 연구하는 그런 사회역학을 공부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저자는 실제로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들의 높은 자살률, 성소수자들의 아픔, 단원고 학생 생존자 및 가족의 트라우마, 그리고 삼성 반도체 직업병 문제 등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당사자들을 만나왔는데요. 이 저자가 분석한 바로는 이들이 아픈 이유는 잘못된 정책, 그리고 차별 때문이라는 것을 밝히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취해야 하는 적절한 정책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태도를 또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친절하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외국인 보호소에 구금되어 계신 분들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바깥에 계실 때는 전혀 아프지가 않았었는데 이제 보호소에 구금되는 순간부터 아프다고 이제 전화를 주시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은 보호소에 있는 동안에는 규칙적으로 생활을 하고 또 의식주 걱정도 없기 때문에 오히려 건강해져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외국인 보호소라는 곳에 갇혀서 또 이제 단체 생활을 하고 특별히 그 쇠창살 뒤에서 죄수 취급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 그리고 난민 신청자의 경우에는 언제든지 본국으로 송환될 수 있다는 두려움과 또 언제까지 여기 이제 난민 신청 기간 동안 언제까지 보호소에 구금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어려움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힘들어서 아프게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자는 실제로 이런 것에 대해서 이런 경험들이 우리의 몸에 새겨진다라는 표현을 하는데요. 저자도 이제 교도소에서 근무를 했었는데 그때 살펴본 바로 재소자들의 건강이 일반인들보다 현저히 나쁘다라는 말을 하고 있었고요. 저는 이런 것들을 볼 때 외국인 보호소에 장기 구금되어 계신, 특히 6개월 이상 장기 구금되신 그런 분들의 건강권을 사회역학적으로 이렇게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책에서 인상 깊었던 구절을 소개하고 싶은데요. 저자는 사람의 몸이 정직하기 때문에 차별이나 사회적 폭력들에 대해서 설사 자신이 인지하지 못하더라도 그런 상처까지 모두 기억한다 라는 말을 하면서 물고기 비늘에 바다가 스미는 것처럼 인간의 몸에는 자신이 살아가는 사회의 시간이 새겨진다 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유독 자주 아프신 외국인 보호소에 있는 외국인들, 그리고 혐오와 차별 가운데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난민들을 생각하고 또 한국 기업의 해외 진출로 착취당하는 노동자들에 대해 생각해보니 우리가 이 사람들을 물리적으로 때리지는 않았어라도 잘못된 제도와 차별로 인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들의 몸에 고통을 주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죄송하고 그런 생각도 들었고요. 우리가 우리의 이웃들의 몸에 새겨진 상처에 대해서 절대로 모른 척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 책은 헬스장이 이렇게 많아지고 TV에서는 아침 저녁으로 건강 프로그램을 방영하고 있는데 왜 주변에는 점점 아픈 사람이 많아지는 걸까 궁금하신 분들, 또 전 국민의 식단 관리와 적당한 운동이 건강한 사회를 만들 것 같지 않다라는 의심이 있으신 분들에게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특별히 책 뒤에 있는 저자가 이런 일을 하게 된 동기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풀어놓은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감명 깊게 읽었는데요. 자신이 가진 재능, 자원으로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특별히 약자의 편을 들면서 살아가는 사람의 고민과 발자취를 엿볼 수 있기 때문에 더 나은 사회를 만들고 싶은 마음이 있으신 모든 분들에게 책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책을 읽으시고 난민들, 구금된 외국인들, 그리고 한국 기업이 진출한 국가의 사람들의 아픔까지도 길이 될 수 있도록 각자의 자리에서 건강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데 힘을 모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진출한 국가의 사람들의 아픔까지도 깊이 적당한 운동이 건강한 사회를 만들 것 같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라는 의심을 품고 계신 분들께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뭉개.